여름철 손님 장마. 매년 여름마다 잊지 않고 꼭 찾아오는 손님이 있죠. 바로 장마입니다. 여름 장마 때문에 눅눅하고 불쾌하다가도 비가 오면 특유의 촉촉한 분위기와 감성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렇게 불청객인 듯 여름 분위기 메이커인 듯한 장마를 Do You Know가 알아봤습니다. 장마는 성질이 다른 두 고기압이 만나서 생기는 전선 때문에 많은 비가 내리는 현상인데요. 우리나라 여름철 내기는 북동쪽의 차가운 오호츠크의 고기압과 남동쪽의 뜨거운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을 받습니다. 여름철에는 북태평양 고기압의 세력이 강하기 때문에 서서히 북쪽으로 올라오는데요. 두 고기압이 만나는 지점에는 비를 쏟아내는 장마전선이 생깁니다. 7월 하순이 되면 장마전선이 우리나라를 지나가고 북태평양 고기압이 덮어버립니다. 습하고 따뜻한 북태평양 고기압 때문에 장마가 끝나면 무더위가 찾아오는 거죠. 그런데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상이변으로 장마의 모습이 변화해서 다양한 별명이 생겼습니다. 장마전선이 정체되어 비가 잘 내리지 않으면 마른 장마, 제주도가 아닌 중부지방부터 비가 내리면 거꾸로 장마, 남부지방은 폭우가 쏟아지지만 중부지방은 비가 오지 않는다면 반쪽 장마 등입니다. 여름철 장마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에 걸쳐 일어나는 기상현상입니다. 우리나라에선 장마라고 부르지만 일본에선 추유, 중국에선 메이유라고 부릅니다. 6월에 내려 7월에 끝난다는 점은 비슷하지만 영토나 고기압의 영향에 따라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일본의 장마는 해안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부슬부슬 오는 비가 특징인데요. 일본은 긴 영토 때문에 장마 기간도 6월 초부터 7월 말까지로 길고 북쪽의 홋카이도 지역에는 장마전선이 도달하지 않아 장맛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또한 장마전선이 북상했다가 다시 내려오면서 오래 머물기 때문에 두 번의 장마를 겪습니다. 한편 중국의 장마는 대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소나기처럼 굵게 쏟아져 내리는 비가 특징입니다. 중국은 영토가 커서 남부, 중부, 북부의 세 개의 지역이 장마기간이 다른데요. 가장 먼저 시작된 남부 지역의 장마가 끝날 때쯤 중부 지역 장마가 시작되고 중부 지역 장마가 끝날 쯤 북부 지역 장마가 시작됩니다. 우리나라의 장마철은 6월 말부터 7월 중순까지입니다. 장마가 7월에 끝난다고요? 8월 말까지는 비가 오던데요? 혹시 장마 기간이 짧게 느껴지시나요? 장마가 끝났다고 해서 비가 오지 않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집중호우로 비가 많이 오는 경우도 있는데요. 예전에는 장마가 끝나면 비가 적게 오고 습한 무더위가 기승을 부렸죠. 그런데 요즘은 장마가 끝났어도 몇몇 지역에선 비가 쏟아지는 국지성 집중호우가 생겼습니다. 이것도 지구온난화로 생긴 기상이변인데요. 서해쪽에서 밀려온 따뜻하고 습한 공기와 무더위로 형성된 지표면의 열기, 북쪽에서 내려온 차가운 공기가 만나면서 비구름이 형성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좁은 지역에 물을 들이붓듯 비가 내리는 거죠. 기상청은 올여름 장마가 끝난 후 국지성 집중호우가 자주 찾아오리라 전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기후가 지구온난화로 변화해서 장마 대신 열대지방에서 사용하는 우기라는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3개월 이상 비가 많이 오는 열대지방의 계절을 말하는 우기만큼 우리나라도 여름 내내 비가 오기 때문입니다. 비가 많이 오는 6월 말부터 9월 초까지를 우기로 정하고 장마는 학술적인 개념으로만 남겨두자는 겁니다. 하지만 기상청은 최근 생긴 기상현상이라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고 우기로 대처하지 않았는데요. 대신 국민들이 장마 후 집중호우 현상을 대비하도록 호우특보를 개선했다고 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장마가 시작됐습니다. 장마철에는 대기 중에 공해물질을 씻어줘 하늘이 맑고 많은 강수량으로 물을 공급해주는 등 좋은 점이 많지만 침수나 하천범람과 같은 피해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집안 시설물을 점검하고 제습용품을 미리 준비하는 등 장마 피해를 사전에 대비해야겠습니다.